자, 방송해야지. 둘이 아빠랑 딸 사이고요. 둘이 안 사귀어요. 은별이 오늘 안 오고요. 가짜코 못생긴 거 맞고요. 가짜코 가짜코 가짜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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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나도 아빠 따라서 코를 고쳤더니 이렇게 됐어. 내가 첫 방송인데 너한테 줄 건 없고. 폭주. 아 진짜. 드디어 우리 집에 여자가 들어왔다. 너무 좋다 이후. 많이들 참으셨습니다. 여름킬님 안녕하세요. 솔솔에 여기다 써야지. 넌 오지 못하게 벤을 당할 수 있어. 조심해. 너 저 오늘 와보지 방송 안 하셔서.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괜찮다니. 아이고. 와나나님이 방송 안에서 밤양갱님한테 쓸게요. 나 모바일 방송 킬 수 있는데. 안 돼. 아니야. 아 맞다. 잠시만요. 얘기하고 있어요. 빛반사. 오. 아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 국룰의 어머니 과일 맛. 오늘 엄마가 아니 오늘 엄마가 방송 도와주시러 손님 오실 거라고 말을 해놨거든요. 말씀을 아니 손님이 오신다고 뚝딱뚝딱뚝딱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 자 이제 이 친구도 소개를 해줘야지. 이 친구가 이제 삼식입니다. 삼식 새끼 잘 챙겨 먹는다고. 삼식이에요. 이건 양갱님과 와장도 푸네를 확인해 보도록. 오! 왜? 만 원! 현재야 이거 흔치 않아. 빨리 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익이 없는 날이라서. 왜도 같이 춤추려고? 어, 형한테 가고 싶대요. 이제 뭐 질문 같은 걸 물어보면 돼. 이제 트위치에서 주의해야 되는 막 뇌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려주도록 하겠어. 알겠습니다. 야 트위치에 조심할 뇌절 같은 거 뭐 있을까? 오케이. 야 얘들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허락을 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약 2, 3분 동안 니들이 알고 있는 끔찍한 뇌절짓 다 해봐. 트위치에서 뭐든 상관없으니까. 자 해봐. 내가 스톱할 때까지. 봐봐 채팅창 봐봐. 자 지금부터 밤양갱씨 채팅창 보면서 방송 한번 해봅니다. 자 방송해야지. 둘이 아빠랑 딸 사이고요. 둘이 안 사귀어요. 은별이 오늘 안 오고요. 가짜코 못생긴 거 맞고요. 가짜코 본명이요. 저는 이주라고 합니다. 어디 살아요? 서울 살아요. 알아보는 대체 뭐지? 알아보는 뭐예요? 알아보는 대체. 아까 그랬다 빠니? 그래봤지? 눈물이 오늘 안 와요? 담양님 이름 불러달라 그랬는데 조금 천천히 해야 돼. 이름 불러주죠. 오펜모 오늘 오펜모네요. 너 때문인 거야 이거는. 지금 네 방송이야. 게임 뭐 하냐고요? 게임 요즘 로스트아크입니다. 어 마로군이 오셨는데? 이분 중국어로 낡아져요 누나 싫어요. 그렇지 그런 거 좋아. 자 이제 그만. 그만하세요! 그만! 자 이제 그만! 어, 당 떨어져! 그만! 자 그만! 자 방금 우리 밤양갱 씨가 트위치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방송은 어떤 거 같아요? 우리 갱단들은 이러지 않기로 해요. 걔네는 말 그대로 갱이었어. 진짜 갱이었어. 그냥 아 오늘 봐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무서운지 알아? 트위치 뭐가 무서운지 알아? 잘했어. 이런 갱이 무서운 게 아니야. 오늘 게임 뭐예요? 오늘 게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뭐 하냐? 오늘 뭐 먹어요? 만나니가 무슨 사이예요? 은별리 지금 술 먹고 있냐? 지금 와고 있나요? 뭐 이게 무서운 거야. 재민이. 그렇네 맞네. 이게 갱이야. 아우 벌써부터 힘들어. 아무튼
이게 지금 놀랍게도 뭐 방송을 오늘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시간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 정도의 화력은 굉장한 센 거야. 앞으로 너 혼자 방송할 때 좀 애 먹을 수 있다 이 말이 있어. 맞아 맞아. 이게 사실 트위치 금수저야 이게. 사실 뭐 내가 엄청난 큰 규모의 방송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시작부터 이 화력과 이런 도네이션 내가 말하기 뭐하지만은 정말 귀한 적이라고. 아유 맞죠 맞죠. 시작에서 겸손함을 잃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 심장에 이제 신념을 가져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카메라 보면서 자 심장 이렇게 두 번 치고 저는 신념 잃지 않는 방송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 저는 이 신념을 가슴에 심장에 담고 절대 타락하지 않는 남창이 되지 않는 그런 방송을 할 거예요. 저는 신념을 잃지 않는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됐어. 이제 네. 너는 방금 그 짤로 수백만 원을 벌게 될 거야.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 어느 날은 하지 말라고! 내가 돈 주는 게 뭐 어때서! 근데 갑자기 신념을 지키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와. 이제 얘들이 스트리머를 교육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뇌절들 조심해야 되고요. 일단 시간대는 뭐 7시에서 한 2, 3시간 정도 하는 걸로. 방송은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다가 차차 늘려가는 걸로. 시간대는 이 시간대로 아마 할 것 같아요. 8시에서 뭐 한 10시까지 하고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화목토 7시, 8시 사이 시작하고 한 2, 3시간 정도 할 거고 비교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분위기 잡는 건 좋은데 지금 보니까 벌써 또 뇌절을 선넘기 시작했어. 이러면은 서로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뇌절을 이제 금지한다고 한 거예요. 적당히 하셔야 되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는 우리인데 얘가 우리에 못 끼게 돼. 니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걸 잘 생각해서 저기 적당히 저 이건 야 요거 편집점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살짝 넣으면 이것도 한 30초에서 1분 될 거야. 그죠? 와 진짜 프로다. 미래의 너에게 사람들과의 포부 뭐 이런 거 이제 끓인 사람 한번 해봐라. 그 뒤에서 그러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럼 나오는 사람 생각해. 앞으로 방송은 좀 힘드네. 봐봐 벌써 이렇게 당황하면 안 돼. 자 채팅창에 응원을 봐. 누나 떨지 마. 가자. 알겠어. 내가 채팅창을 내가 읽어줄게. 좋아. 그럼 난 이제 앞으로 떨지 않고. 가자. 신념 파이팅. 앞으로 여러분과 재밌는 앞으로 여러분과 즐겁고 재미나게. 아 그 새끼야 씨발. 여러분께서 이제 돈을 해주실 때 욕을 해주세요, 또 노래를 불러주세요, 애교를 불러주세요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쿠란보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 어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 들으셨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밌게 한번 잘 지내봐요, 그 갱단들. 자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고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 빰빰. 야, 네 오늘 밴 시켰던 애들 목록 나한테 보내. 모르겠는데? 근데 몇 명은 제가 거의 다 무시해가지고 한 두 명인가 세 명? 보이네로 다 아이디 적어놔. 알겠어요. 지금 여기 찔린 새끼 있으면은 지금 말해. 다 원정 밴 시킬 거니까. 밤양갱 방송 일주일 휴방 시키기로 했습니다. 양갱이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게 맞는 거 같아가지고. 내 방송의 장점은 악질이 없다는 거야. 진짜 찐팬들이 많아. 근데 그게 도리어 말하면은 저딴 짓을 하는 새끼들이 대부분 팬이라는 거야. 지들이 재밌는 줄 알고 저런 짓을 한 게 난 그게 제일 열받고 노잼도 열받는데 피해를 줘? 그거 비교해서 얻는 게 뭔데? 니들 목적이 그냥 이간질이면 모르겠어. 근데 그런 악질이면은 내가 열도 안 받아. 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밤양갱을 올려치기를 하면은 양갱이가 뭐 방송이 편해져? 오히려 부담스러워지지? 나는 얘들을 어떻게든 섞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니들이 자꾸 내가 벽을 만든다 그랬지. 비교가 아니더라도 시청자 수 언급은 스트리머한테 신뢰라는 거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 수 있지 않나 싶어. 물론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어. 근데 일단 내 예상 외로 양갱이 방생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굳이 어디 가서 비교를 하고 너는 안 줄 거다 뭐다 이게 니들 할 수 있는 장난이 하나 두 개 쌓이면 봐봐 벌써 밴만 세 번 시키고 무시한 게 한두 개가 아니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방송을 그렇다고 모든 애들이 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뇌절한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말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라고 좀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나는 슬슬 우리가 함께하는 콘텐츠들과 좀 친해지는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말은 못해도 특히 은별이나 원호는 양갱이랑 벽이 생길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양갱이를 일주일 휴방시켰습니다. 휴방을 시킬 권리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거의 유일하게 내가 나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해서 방송 세 번 정도 이제 휴방을 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은 허락을 해줘서 참 고맙긴 하고 과열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 스키네 도레다케 주요 이요사